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Into the Radius, 반경 속으로라는 게임이고요. 저는 요 게임을 1.0 버전에서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 버전이 정식으로 출시를 했고, 제가 튜토리얼을 한번 실행을 해봤는데, 반경 속으로 1.0에 비해서 달라진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튜토리얼을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브먼트 방법 헤드로 저는 합니다. 그립 아이템 홀드, 셀렉터 터닝 메소드 스냅, 유캔 어저스트 오케이. 오른쪽 그거 이 조이스틱을 클릭을 하면은 메뉴를 열수 있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이거 조이스틱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스냅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은 스냅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저는 90도로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절이 되죠. 90도 돌죠. 그리고 그다음 뭐죠?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 반짝반짝거리는 곳에 튜토리얼을 배치를 해뒀으니까 그걸 따라가랍니다. 자, 일단은 한번 움직여봅시다. 이렇게 가면은 요 친구가 있는데, 요 여자애가 제가 찾아다니는 친구입니다. You can hear me. I kept trying to speak to others, but they couldn't. Help me, 자, please. 요거는 그 굳이 해석을 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기어 다닐 수 있고요. 근데 너무 느리다, 그죠? 굉장히 느린데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기어 다니다 나오면은 다시 이거 오른쪽 조이스틱을 밑으로 내리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랩 어 나이프 칼을 쥐는 거는 이렇게 그립으로 쥘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으면 떨어지고요. 제가 아까 방금 계속 잡고 있도록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리거를 지금 제가 그립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트리거까지 같이 누르면은 던지기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1.0에서는 아니랬는데 2.0에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던지면서 놓으면은 이렇게 칼이 날아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자 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찔러도 되고요. 적을 이렇게 찔러도 됩니다.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여기 이렇게 멀리 있는 거는 그랩으로 이렇게 안 잡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네모 이렇게 조준칸이 뜨게 돼요. 그때 그립을 잡으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던져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 칼에 뜨기만 하면은 트리거 버튼을 누르고 그랩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My name's Katya, by the way. I'm so glad I found you. 카티아. I'm not alone. 자, 그립 버튼을 누르면은 요런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냥 몸을 이렇게 잡고 이 위에 올려놓으면은 사다리를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스프린트를 할수 있는데 왼쪽 조이스틱을 클릭하면은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죠. 자, 그리고 요런 철조망도 이렇게 잡고 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게 이제 또 재밌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프로브. 그러니까 탐색기라는 건데요. 요거를 잡고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탐색기가, 이렇게 총알 탄피로 만들어진 탐색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트리거를 놓으면서 던지면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렇게 지금 저기 보면은 뭔가 쌀알 같은 게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데 저게 이상 현상이
아노말리가 있는 거고요. 그쪽 아노말리가 있는 곳에 이 프로브를 던지면은 이렇게 프로브의 경계선까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던지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현상이 없는 곳을 감지해서 이렇게 이상현상들 사이로 지나다니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 근데 이거 소리가 안 줄어들었는데? 잠시만요. 소리가 안 줄어들었어. 자, 30.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디텍터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 색깔이 있죠. 이게 파란색이면은 아예 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발견할 게 없다는 거고, 파란색이면은 틀린 방향이라는 거고, 초록색 방향으로면은 맞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은 뭔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빨리 깜빡거릴수록, 근데 프로브 색 어디 갔어?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이게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잃어버렸나 봐요. 뭐 그냥 없는 대로 하고, 요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곳으로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빨리 깜빡거리죠. 그럼 여기에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떤 아이템을, 안 보이던 아이템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브색 어디 갔을까? 자, 그리고 계속 진행해 봅시다. 앉으면은 스텔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걸리면은 달리면 도망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저기 있는 저 검은색 형체들이 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 원래 안 걸려야 되는데 이미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격을 합니다. 오, 이렇게 공격을 하죠. 아파요. 그러면 왼쪽 손목에 보면은 이 빨간색이 체력인데 이게 닳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반경 속으로 2.0으로 오면서 바뀐 부분인데 이렇게 방탄복이나 헬멧을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러 좌우에 보면은 Y나 B 버튼이 멀리 있는 버튼이죠. 그거를 그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손으로 꾹 누르면은 이렇게 드레싱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한번더 누르면은 나갈 수 있습니다. 꾹 누르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잡고 있을 때 누르면은 안 돼요. 그때는 아이템 정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잡고 있는 손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버튼 B나 Y 버튼을 꾹 누르면 드레싱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나 몸통에 가까이 가져간 다음에 놔주면은 이렇게 장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시계 위에 보면은 55, 0 이렇게 있죠? 어이구. 이렇게 내구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내구도 맞나? 그런 것 같아요. 예. 방패 모양이니까.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이렇게 드레싱 모드에서 나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랩 버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귀 뒤쪽 너머로 손을 귀 왼쪽 귀 뒤쪽으로 넘긴 다음에 그랩 버튼을 누르고 가져오면은 이렇게 가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템을 마음껏 보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은 다시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밖에 꺼내놔도 자동으로 내 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거는 플래시 라이트인데요. 이거는 트리거 버튼으로 켰다 끌수 있고, Y 버튼으로 이렇게 그립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이죠? 이렇게 Y 버튼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요거를 들고 있으면은, 불을 켜고 있으면은 적들한테 더잘 발각이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 벽에 보이는 이 해초 같은 게 지금 제가 이렇게 안 비추고 있으면 해초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지금은 제가 비춰서 이 해초가 비활성화 됐는데, 이렇게 해초는 어노멀리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시 라이트로 비춘 다음에 지나가면 됩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아, 그리고 요렇게 그 손목 뒤에 보면은 요렇게 그 지금 반원 모양이 있죠. 요게 이제 아이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거를 넣을 수 있고 칼도 여기 넣을 수 있어요. 방향은 그 위치는 두 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이 가슴 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 아이템 공간이 세 개가 있네. 한 개를 더 넣을 수 있네요. 아닌데? 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뭐 어쨌든 두 개를 넣을 수 있고요. 자, 이제 권총. 권총입니다. 자, 권총을 잡고 잘 안 보이네요. 이거 플래시라이트 때문인가? 자, 어쨌든 권총을 잡고 이렇게 탄창을 들고 여기 구멍 가까이 갖다 대면은 탄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를 뒤로 한번 장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립 버튼이 아니에요. 그립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반대쪽 손으로 총을 가져오니까 그러지 말고 트리거 버튼으로 잡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당기면은 이렇게 장전을 하게 되죠. 총알 보이죠? 요게 이렇게 착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전이 된 거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전쇠, 안전범치인가요? 안전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빨간 점이 보이도록 해야지 발사가 되는 거고요. 빨간 점이 가려지면은 세이프티가 올라가 있어서 안 쏴집니다. 그래서 Darn, it's on safety 이러죠. 자, 이렇게 세이프티를 끄고 나서 쏘면은 발사가 돼요. 이렇게 아이언 사이트를 정렬을 시키고 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총알을 다 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된 상태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A버튼을 누르면은 무기를 잡은 A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탄창이 밖으로 나오고요. 요거를 그립 버튼으로 잡으면은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탄창이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총알을 넣는 방법은 이게 이제 총알이 들어가 있는 통인데 요거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갖다 대든 잘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줄어들죠. 이거는 구경 9인치짜리, 아 0.9인치짜리 맞나요? 9-18 뭐 어쨌든 그 총알의 규격이 그렇다는 거고요. FMJ 가장 기본적인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탄창에 총알이 차 있고 요걸 다시 뺄 수도 있어요.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총알이 나옵니다. 요거를 뭐 요렇게 그 요렇게 트리거를 누르면 총알이 빠지고 트리거를 놓으면은 이렇게 총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진 총알도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 있어요. 가까이 갖다 대면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 탄창을 다시 끼워 넣고 슬라이드를 다시 전진시키면은 장전이 된 겁니다. 자, 요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총이 내구도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총을 가지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Y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B 버튼이나 Y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정보 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PM이라는 권총인데 보시면은 저기 그 빨간 게이지가 절반만 차 있죠. 그래서 다 차 있으면 초록색인가요? 파란색인가? 뭐 어쨌든 그런 색이 있고 조금 까지면은 노란색이 되고 많이 까지면 이렇게 빨간색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이 되면은 총알이 걸립니다. 뭐 이런 탄창 같은 것도 Y 버튼을 길게 누르면 컨디션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은 권총을 만약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장전을 하고 세이프티를 풀고
쏘면은요, 일단은 잘 나가죠? 근데 요렇게 걸려요. 여기 보면은, 여기 탄피가 빠져나와야 되는 구멍에 탄피가 걸린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슬라이드도 살짝은 후퇴돼 있고. 그러면 이걸 잡고 다시 한번 당겨주면은, 요 걸린 총알이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구도를 이렇게 수리를 잘안한 총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이렇게 총알 걸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총을 잘 수리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항상 노란색으로 가지 마시고요. 노란색으로 가기 전에 총을 수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수리하는 방식은 곧 다시 튜토리얼에 나올 거예요. 자, 일단은 다음 튜토리얼. 컴퓨터인데요. 이거는 미션을 주거나 뭐 테이프를 틀어보거나 여기 카세트 테이프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컴퓨터인데, 자, 미션. 이렇게 미션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 뜨고, Top Priority, 최우선 과제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리워드, 보상이 여기 400달러라고 뜨는 거고요. 그리고 Security 레벨, 보안 레벨이라는 게 이제 2.0으로 오면서 새로 생겼는데, 요거는 스토리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올라갈수록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됐고 살수 있는 아이템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샘플 커리어 맞나요? 라는 이 미션을 제가 튜토리얼에서 수행할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가져와라. 밖에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요거를 가져와서 배달해라. 배송하는 마치 그 무슨 게임이죠? 데스 스트랜딩 같은 그런 미션입니다. Find sample container, reward. 그래서 액티베이트 하면은 미션이 이제 활성화가 됐고요. 이렇게 컴퓨터에 있는 활성화된 미션이 떠 있게 됩니다. 다른 메뉴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그 시간이 안 나오고 요 abort라는 미션을 포기한다는 말인데, 이게 활성화가 안돼 있는데, 원래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미션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ort를 누르면은 미션을 포기하고 다른 미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시큐리티 레벨 1이라고 적혀 있죠. 저는 아직 튜토리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레벨 1단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항상 들고 다니게 될 미션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맵을 볼 수도 있고, 글로벌 맵을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세계 지도, 요거는 지역 지도, 요거는 미션을 정리해 둔 거고요. 저널은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어떤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팁 같은 거 얻은 것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맵을 보면은,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이 버튼 누르면은 어두운 상황에서도 이 전화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여기 카세트 테이프도 여기 넣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을 수도 있는데, 여기 넣어서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맵을 보면은, 요런 돋보기를 이렇게 가져와서 자세히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초록색, 그냥 보셔도 됐고, 여기 초록색 화살표가 제가 있는 곳입니다. 회전을 하면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동그라미가 제 미션, 제가 받은 미션. 여기 보면 미션 있죠? 아까 읽었던 그 미션에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지도에 뜨는 겁니다. 이게 아마 난이도 조절을 하면 안 뜨게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쉬운 난이도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처음에 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주무기인데요. 주무기든 보조무기든 이렇게 레일이라는 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여기다가 뭔가 다른 이런 부품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소음기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들고 가까이 가져가면은 붙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걸 넘깁시다.
양손으로 잡은 다음에 그 보조손, 그러니까 왼손이 지금 저는 보조손이죠. 보조손에 멀리 있는 버튼, 지금으로서는 Y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장착한 그 부품의 장착품의 기능을 온오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붙인 거는 플래시라이트고요. 요거를 Y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이 잘안 보일 때는 켰다가 적을 죽이고 나면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끄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레이저 도트 사이트라는 건데 붙이면은 이렇게 사이트에 저 홀로그램으로 레이저 사이트, 도트 사이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쏘면은 정확히 저기 장전을 탄창을 안 끼웠군요. 그래서 도트 사이트에 정확히 이렇게 발사가 돼요. 도트 사이트는 조금 정확하지 않네요. 요거는 레이저인데 이것도 붙이고 이렇게 켜면은 보이죠? 근데 두개 중에 한 개만 켤순 없나? 자,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다시 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배웠던 드레싱 모드로 다시 진입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은 손에 멀리 있는 버튼, 지금으로서는 Y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드레싱 모드로 들어가고 여기 붙은 이런 부품들을 뗄수 있습니다. 손을 가까이 가져가면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제가 떼고 싶은 거를 잡아서 떼면 돼요. 얼마든지 다시 붙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드레싱 모드로 다시 나가서 총을 잡고 쏘면 되고요. 전술 레이저를 붙일 수가 있는데 요거는 꽤 정확할 거예요, 아마. 정확하죠? 정확히 조준이 된 데에 총알이 꽂힙니다. 네, 그렇구요. 자, 요거를 이제 가져갑시다. 요거 아까 디텍터 배웠던 거죠. 초록색 방향으로 많이 깜빡거릴 때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숨겨진 아이템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불이 꺼져 있으면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이걸 뭐라 하죠?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팔수 있고 어떤 특수한 능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클릭을 하면은 어떤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요거는 천천히 알아가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제 권총 수리, 무기 수리인데요. 자, 일단 무기 수리할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름이 뭐죠? 클리닝 로드, 이 길쭉한 막대기로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이거 WD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건데, 녹을 제거할 때 쓰는 방청제 같은 거고, 그리고 칫솔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총을 보면은 내구도가 노란색으로 돼 있죠. 제가 아까 파란색이면 최고, 노란색이면 조금 안 좋은 거, 빨간색이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란색이 되면은 수리 방법이 바뀌어요. 그 색깔마다 수리 방법이 다릅니다. 빨간색은 아마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제가 자가 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노란색은 아닌가? 아, 빨간색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노란색은 일단은 방청제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노란색일 때는 이 막대기로 수리를 못 해요. 그래서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이 방청제와 칫솔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방청제를 뿌리면은 색깔이 바뀌었죠, 권총이. 그러면은 이제 칫솔로 문지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때가 나오죠. 이 때가 나오면은 일단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때가 나오면서 이 내구도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권총. 이렇게 잘 구석구석. 이것도 약간 퍼즐이에요. 아무데나 문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문질러야 되는 위치를 잘 찾아서 문질러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때가 안 나오면은 아직 노란색이니까 계속 방청제를 써야 되고요. 때가 안 나오면은 좀 더 뿌리고. 이 방청제가 내구도가 굉장히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좀 아껴주는 게 좋습니다. 방금 두 번 뿌렸는데 벌써 거의 한 5% 떨어졌죠. 자, 여기 이제 방청제로 수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내구도가 회복이 되면서 일정 이상 회복이 되면은 게이지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방청제랑 칫솔로는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 막대기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휴지를 잡고 트리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종이가 나와요. 이 종이를 가지고 막대기 끝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막대기에 돌돌 말아집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권총에 총구에다가 쑤시면은 게이지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찌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종이를 다 써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끼우고 이렇게 다시 총구를 청소해 줍니다. 지금 좀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게이지가 계속 차고 있죠. 세 번이나 해야 되네요. 파란색 게이지가 다 떨어졌을 때는 총 몇 번을 종이를 써야 되는 걸까요? 또 떨어졌나요? 자, 이렇게 게이지를 계속 채울 수가 있고요. 완벽히 100%까지 채울 수가 있습니다. 100% 찼죠? 정확히 종이 3개 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권총을 주워보면은 내구도가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권총 내구도를 잘 확인을 하고 수리를 잘 하면서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제 갑자기 무슨 삑삑삑 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그 얻었던 지도 있잖아요. 지도랑 상황판, 그게 왼쪽 엉덩이에 있습니다. 그거를 가져오면은 여기에 이 조수 표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삐삐삐삐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곧 조수가 온다. 조수가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도의 아무 위치로 순간이동을 갑자기 확 하게 됩니다. 제가 원하던 곳에 있다가 이상한 곳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라고 삑삑삑 거리는 거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은 알람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음료수인데 여기 배고픔이나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드링크라서 졸림을 회복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 갖다 대면 되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배고픔, 이거 에너지 바로는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요. 아까 했는데 또 떠올리네요. 나 꼈어. 됐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밖으로 나왔어요. 이런데 밖으로 나오면 필수적으로 요 프로브 색을 던지면서 다녀야 됩니다. 저렇게 어노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닿으면 피가 많이 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브 색을 던지면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오면은 이 노란 상자가 있는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 노란 상자가 곳곳에서 발견이 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급품 상자인데 이렇게 트리거로 이렇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보급품이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탄창을 끼우고 장전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권총들은 안전장치가 없어요. 뭐 그런 권총들도 있고. 자,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서서 이걸 잡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낙하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작정 뛰어내리진 마시고 올라왔던 방법대로 그대로 조심히 내려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프로브색 던지면서 앞으로 나가면 되고요. 계속 오면은 이제 전투 튜토리얼인데 제가 아까 얻었던 이 M4를
M16인가요? M4인가요? 뭐 어쨌든 써서 한번 전투 튜토리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탄창이 여러 개 제공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배 부분에 있는 탄창 보관함에 이렇게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이제 급할 때 이렇게 바꿔 끼면 되고요. 요건 이제 총알인데, 제가 아까 권총 장전할 때처럼 똑같이 이제 쓰고 나면은 장전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권총을 장전을 하고, 여기 보면은 안전 세이프티를 조절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B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돼 있으면은 세이프티, 총알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위에는 단발, 이렇게 한 발씩 나가고요. 오른쪽은 오토, 이렇게 여러 발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잡고 쏘면은,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쏘면은 이렇게 반동이 좀 줄어들고요. 이걸 없애고 싶은데.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총알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A 버튼을 누르면은 탄창을 꺼낼 수가 있고. 뭐야, 이거 왜안 들어가지? 이게 들어왔구나. 자, 총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요렇게 전투하다가 갑자기 요렇게 총알 채우는 거는 좀 급박한 상황에서는 힘들겠죠? 몇 발이 들어가는 거지? 30발이 들어가네요. 30발 플러스 1입니다. 여기 안에도 한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항상 탄창을 끼고 나면 장전 다시 해주고요. 자, 이렇게 전투를 시작합니다. 레이저 도트 사이트 보이죠? 이렇게 미믹인가요? 저게 뭐지? 저 몹을 죽이면은 저기 다크코어가 중간에 있어요. 저거를 쏴야지 최종적으로 죽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걸 안 쏘면은 다시 살아나요. 놔둬볼게요. 자, 이렇게 적을 죽일 수 있습니다. 뭐야? 지금 다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투 중일 때는 요거를 바로 충전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 탄창 보관함에 있는 탄창을 끼워서 바로 전투에 다시 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다크코어를 쏘지 않으면은, 얘가 아까 잡았던 애인데 다시 살아났죠? 이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다크코어를 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 쓰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오른쪽 귀 옆에 보관을 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보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로 저장된 다른 무기 때문에 보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뭔가 다른 총을 보관 중일 때는 이렇게 귀 옆에 갖다 대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런 총알은 여기 왼쪽 주머니에 무한정으로 들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같은 거는 무한정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 여기 무게가 일정 양이 넘어가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면은 좀 뛰기가 느려지고, 또 다른 색으로 바뀌던가요? 뭐 50km가 넘어가면은 거의 못 걸어 다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은 제가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거의 다 왔죠.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까지 정확히 가면은 제 미션 물품이 보입니다. 저기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조금 위치가 살짝 다르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컨테이너인데, 요거를 회수하는 게제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회수가 끝나면은 이제 요거를 배송하러 가면 됩니다. 이런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있는데, 여기서 딜리버리, 배송을 선택하고요. 여기다가 이 물품을 넣으면은, 여기 숫자가 원래 차야 되는데, 원래 찰 겁니다. 1찰 거예요. 그러면은 트리거 버튼으로 사물함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미션 컴플리트가 뜨고요. 그러면 이제 컨티뉴를 누르면은 리워드 4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여기 이제 어카운트에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400달러가 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곳인데, 돈이 있으면은 다음에 여기 와서 체력을 회복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는 스토어인데, 여러 가지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뭐 음식도 살 수 있고, 방어구도 살수 있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시큐리티 레벨이 적혀 있죠. 요거는 스토리를 많이 진행을 해서 그 시큐리티 레벨을 올려야지 이 무기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기나 아이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토리얼에서는 뭘 사라고 하죠? 9-18 암호 요거를 하나 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바이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문이 열리고 아이템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튜토리얼이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마지막 튜토리얼은 맵간 이동 방법입니다. 요렇게 그 보면은 요거랑 똑같이 생긴 어떤 마크들이 지도 아그 이제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 마크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면은 새로운 맵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튜토리얼을 끝냈고요. 이제 게임을 튜토리얼 끝내고 게임을 시작하면은 요렇게 생긴 기지로 올 겁니다. 여기가 이제 제본 기지가 되는 거고요. 뭐 아까 봤던 그 딜리버리 배달하는 곳 저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 집이 있는데, 집으로 들어오면은 요 컴퓨터 미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 난로에는 다른 물건을 넣으면은 요런 물건들을 넣으면은 태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런 DIY 리페어. 제가 손수 무기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튜토리얼에서 배웠던 대로 요 권총을 수리해 주면 돼요. 칫솔이 어딨죠?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딨죠? 설마 칫솔 안 주나? 뭐안 보이는데. 없으면 사야죠. 돈이 지금 300원 있는 상황이니까 아까 저 상점에서 사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그리고 요런 캔 같은 거는 트리거 버튼으로 왜안 따죠? 딸 수가 있고요. 왜 이래? 그리고 칼 같은 걸로 여기 찌르면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은 허기가 찰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건데, 그 담배가 있거든요.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서 피우면은 요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동시에 차는데 굉장히 가격 대비 효율이 좋다고 하니까 활용을 해주시고. 네, 그러면은 더 알려드릴 거는 딱히 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게임을 해보면서 조금씩 배우시면 되는데, 제가 미션 같은 거 클리어 하면서 더 가르쳐 드릴 게 있으면은 앞으로 영상 만들면서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튜토리얼 편 끝내겠습니다. 안녕.